전 세계 18세 성인 11명 중 1명, 우리나라 30세 이상 성인 7명 중 1명, 이 앓고 있다는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당뇨병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당뇨병 전 단계라고 불리는 공복 혈당 장애 인구까지 합치면 성인 2.5명 중 1명이 당뇨병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뇨병이 뭘까요? 오늘은 당뇨병의 의미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당뇨병이란 단어 자체의 뜻부터 보겠습니다. 당뇨, 당이 뇨에서 나오는 질병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보아도 소변이 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 역사적 기록 등을 통해 당뇨병의 의미를 좀 더 보겠습니다. 가장 오래된 기록은 기원전 800에서 400년경의 인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꾸로줌을 의미하는 마드휴미아라는 병의 기록이 있고요. 한의학에서도 당뇨병의 역사는 깊습니다. 기원전 50년경에 쓰였다고 추정되는 한의학 고전 황제내경을 볼게요. 황제내경에는 물을 많이 마시고 오줌을 자주 누며 입이 마르고 몸이 야위어가며 비만이나 미식과도 관련이 있다 라는 소갈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갈증의 증상은 지금의 당뇨병 증상과 일치하며 한의학은 오랜 세월 동안 소갈증을 치료해 왔습니다. 이제 기원전이 아닌 근대로 넘어와 볼까요? 17세기에 들어와 서양의학에서 당뇨병의 정의가 처음 등장합니다. 윌리스라는 영국의 의사가 당분이 있는 소변을 많이 보는 증상을 두고 달다라는 단어를 넣어 당뇨병을 처음 명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인 20세기가 되어서야 우리에게 익숙한 혈당과 인슐린 치료의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기원전까지 합치면 2000년이 훨씬 넘는 시간 동안 당뇨병을 치료해왔는데 혈당 수치를 낮추기 위한 인슐린의 역사는 100여 년 정도이고 우리는 여전히 요당을 표현하는 당뇨병이란 병명을 사용하고 있네요. 오늘 알아본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당뇨병이란 당이 소변에서 나오는 질환으로 가장 오래된 역사적 기록을 동양의학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2000년이 넘는 당뇨병의 역사적 기록들은 요당을 치료해온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뇨병을 고민하신다면 당뇨병의 의미를 바로 알고 역사적 기록을 통해 요당의 중요성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